그때여 준향이가 대상을 바라보더니 빠움바고 그림마오. 아무리 참 행긴들 그다지도 속이었소. 기첩을 시기란 말은 사계도 있지만은 내게조차 그러시오. 어제 저녁 옥문 밖에 오셨을 때 요만큼만 통정을 하였으면 마음 놓고 잠을 자지. 지나간 밤 오늘까지 살아 있기 뜻밖이네. 이것이 꿈이냐 이것 생시냐. 꿈과 생시기 분별을 못하 건네 두 손으로 무릎 짚고 바드드드득 일어선벼 얼씨구나 얼씨구나 존대지화 자가 총을 쉬고 황새수새를 끌렀으니 종종종 걸음도 걸어보고 통원 대청 다른 뜰에 두루두루 단임벼 춤을 추고 남문전 다리 서사군이 뱉고 홍가로 막아놀아 부세. 외로운 꽃춘향이가 남은 독중 처절히 들어 떨어지기가 되었더니 동원에 새봄이 들어 이화가 춘풍이 날 살겼네. 아이씨구나 좋구나 지화자자 좋구나 지화 지화 자그졸 시구. 우리 어머니는 어디를 가시고 이런 경사를 보르신고 어디 가야 여기 있다. 아니 요새 또 산문관 일이 없시냐. 에이 사령아 날 모셔라. 사장모님 행차오신다. 함행어사 장모 출두야. 얼씨구나 절씨구 얼씨구나 절씨구 얼씨구 절씨구 지화자 좋네. 얼씨구나 절씨구 담원 부중 여러분들 나의 한 말을 들어보소. 대따라린 춘향기가 옥중에 고지가 쳐
병제 경각이 되었더니 통원의 범비 드라이와 초풍에 내 딸을 살린 게 어찌하니 좋을 손가 걸시고 시고 좋으시고 부중 생담 중 생전 날로 죽어 이름 이루구나 얼씨구나 철씨고 남한 부중 여러분들 나의 발표할 말 있소 아들 낳기 힘을 쓰지 말고 춘향 같은 딸을 낳아서 서울 사람 미우거들랑 묻도 말고 나 사위 삼소 얼씨구나 철씨고 성령 아이고 여보 사위 양반 어쨌든 여고셨을지 사헌주는 나라 쓴다 전기는 살대까 허여 내가 침지 달고도 그려였지 노연바오 노연바오 아무리 그리 헌들 자기 장모를 너희 거리 본간사또 갈세마오 본간이 아니거든 내 딸 열려가 어디서 날 거나 얼씨구나 철씨고 이 공동이를 주었다가 넌 날 살 거나 밭을 살 거나 흔들 대로 흔들어 보세 얼씨구나 철씨고 얼씨구나 아 얼씨구 철씨구 치워져가 좋은데 얼씨구나 철씨구